일단은 뭐 예제를 네, 하나 더 예제를 하나 더 보고요. 볼게요. 네, 지금 가져온 거 일단은 오브젝트 하나짜리를 봤고요. 예. 그 다음에 아, 여러 타임라인. 개의 경우에. 아무래도 제일 많이 쓰시는 게 타임라인이실 테니까 타임라인 가져오는 걸 한번 볼게요. 예. 타임라인은 미의 홈입니다. 예. 미의 홈이 타임라인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미 홈이 나의 타임라인이 되는 거죠. 예. 가져오고 이거를 가져온 그대로 인쇄를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 구조가 나오겠죠? 어우, 꽉 차네요. 네. 페이스북은 트위터와 다르게 예. 타임라인에서 보다 조금 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화된 데이터가 오는군요. 예, 0부터. 일단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제일 처음에 0, 1, 2 이렇게 데이터가 있었다면 예. 여기는 데이터라는 어레이를 오브젝트 하나 감싼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읽을 수 없고 그 데이터라고 하는 멤버를 읽어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다시 아이트레이션 하면서 예. 데이터를 읽어 오셔야 됩니다. 데이터 말고 다른 멤버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거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제일 아래에 보면 페이징이라는 멤버가 있어요. 그래서 페이징은 아무래도 피드를 받아올 때 많이 쓰게 되는 거니까 다음 페이지와 이전 페이지의 주소를 알려주는 그런 저거를, 저 형태입니다. URL에 접근하면 똑같이 어떤 데이터를 뿌려주게 되나요? 네, 똑같은 데이터인데 다음 페이지와 이전 페이지의 데이터를 뿌려주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어쨌거나 이거는 저희가 근데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상황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다. 없고요. 예. 그리고 요거를 우리가 페이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페이지에 요 내용을 이제 뿌려야 되잖아요. 네, 뿌리는데 여기 액세스 토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쓰기가 좀 애매하죠, 이거는. 액세스 토큰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보안상 약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 데이터 안에 있다라는 것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를 가져와 볼게요. 데이터를 가져오려면 보이치로 트위터 같은 경우엔 여기서 끝났지만 여기서는 이 안에 데이터에서 가져와야 되니까요. 요것만 조회하시고요. 스테이터스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되면 하나만 하나씩 뿌려지게 되겠죠. 실제로 실행을 해볼게요. 네, 뭐 내용은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만은 보이 지금 오브젝트가 오브젝트 단위로 지금 하나씩 다 나와 있죠. 이터레이션을 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글을 가져온다라고 하면요, 글이 이게 설명이 되는 데가 아무데도 없어가지고 이거 보고 대충 자기 데이터를 보고서 테스트를 예, 해봐야겠군요. 뭐 때려 맞춰야 돼요. 때려 맞춰야 되는데 이거는 링크를 공유한 것 같네요, 그죠? 돈도 많은 회사가 저런 걸 하나 봤군요. 네, 네임 있고 이런 거는 이제 메시지로 돼 있고 뭐 이런데 일단 네임하고 메시지를 둘다 찍어볼게요. 자기들도 언제 바뀔지 모르니까 저러는 걸까요? 아, 그냥 귀찮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하긴 API가 자주 바뀌면 안 되죠. 네, 스테이터스의 네임과 그다음에 메시지. 이렇게 두 개를 가져볼게요. 그러면 지금 몇 개가 나와 있죠? 여기는 뭐 아까 이름이 예. 들어 있고 그다음에 이거는 글이고요. 뭐줄 바꾸기는 안돼 있지만 가져오고 있네요, 데이터를.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 가져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파라미터 넣는 거를 볼 텐데요. 네, 파라미터는 전에 트위터에서 했던 방식과 완전하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어레이를 만드시고요. 네, 그 안에 파라미터 넣을 것을 키 밸류 형식으로 파라미터를 넣고 파라미터를 뒤에다가 붙여주면 됩니다. 그대로 이렇게 넣으면 파라미터가 됩니다. 참고로 리밋이라고 하는 거는 몇 개를 들고 올 것이냐, 요걸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두 개로 줄이고요. 그 다음에 뭐 스테이터스를 전체를 보겠습니다. 두 개만 나오겠죠.
네, 실제로도 굉장히 줄어든 걸 볼 수 있고요. 지금 오지게트 하나, 예. 두 개, 두 개. 네, 두 개만 나왔죠. 두 개가 나왔죠. 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이 리밋이라는 게 이제 페이징 할 때 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페이징 할 때 사용되는 게 리밋, 옵셋, 신스, 언틸 이렇게 네 개를 예. 사용할 수 있어요. 예. 네. 리밋은 이제 개수 지정을 하는 거죠. 예. 옵셋은 그 전에 몇 개를 버리고 가져오겠느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옵셋 10에 리밋 10이면 11번째 거부터 10개를 가져오고 예.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런 식이 되는 거고 예. 이런 정보가 다큐멘테이션 상에서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요거는 페이징 정보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예. 페이징 검색하면 나옵니다. 친절하진 않지만 예. 예. 아, 요 이만큼 나옵니다. 예. 예. 보면은 리밋 50% 100%네요. 네, 이거 있고 그다음에 until since로 해서 예. 전에 이제 저희 트위터 할 때 예, 나왔던 거랑 유사한 방식인데요. 예. 여기는 ID로 주는 게 아니라 예. 그 유닉스 타임스탬프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못된 놈들이 데이터를 줄 때 타임스탬프를 안 줘요. 네, 그래서 데이터 받아온 것을 이런 형식으로 나오거든요. 이걸 타임스탬프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컨버팅해야 되는군요. 네. PHP의 뭐 방법이 있긴 하죠. 네. 예. 그래서 네, 일단은 그런 식으로 해서 타임스탬프로 주실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좀 단순하게는 리밋과 옵셋을 이용해서 예. 페이징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